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보면 멀쩡하잖아요. 네. 한 번은 오해를 받았어요. 그냥 지하철을 타고 이제 나는 서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갖고 왜 뻔히 쳐다보냐고. 그래서 그 뒤부터는 제가 선글라스랑 꼭 집행기를 꺼내갖고 있어요. 왜 어떤 사람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사장님 눈 보이는데 일부러 안 보이는 척 하는 거 아니에요? 가격 잘 받으려고요. 안경을 낀 41세 가량의 남성이 행복하게 웃고 있습니다. 안경 꼈죠? 네. 얘는 41세라고 나오네요. 41세요? 네. 저 37살인데요. 갑자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카나다 있을 때 암에 걸려서 그 사람이 떠났죠. 그때가 가장 힘들었고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이 세상 떠나면서 내 눈이 점점 시력 떠나면서 안 보일 때 있잖아요. 네. 그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많은 원망을 했어요. 하나님 당신이 능력자면은 내 눈을 갖다 보이게 한번 해보잖아요. 해봐달라. 그냥 막 소리를 쓰면서 그 다음에는 또 엄마를 원망을 했어요. 내가 유전이라는 걸 알고 나서는 우리가 육남매거든요. 왜 형제들 중에서 나만 눈이 이렇게 되냐. 이쪽인가? 저쪽인가? 네. 저 안내해 드릴게요. 어, 차원나무네. 너무 위험하다. 야, 맛있는 냄새 난다. 아,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야, 나 뭐 좀 먹고 있어. 아유. 최대한 들어오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38년간 무역을 했어요. 무역을 해오면서 이제 외국에도 살고 한국에도 살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했는데 갑자기 한 10년 전에 우리 집사람도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고 암으로 그러면서 또 눈 시력이 점점 떨어져서 안 보이게 됐어. 정말 지금 죄송한데 지금 그냥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네? 아 그렇죠. 세상 보이시는데 네. 눈이 원래 지금 아예 안 보이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지하철을 탈 때도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보면 멀쩡하잖아요. 네. 한 번은 오해를 받았어요. 왜요? 지하철을 타고 이제 나는 서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갖고 왜 뻔히 쳐다보냐고. 아 정말요? 그래서 그 뒤부터는 제가 선글라스랑 꼭 집행기를 꺼내갖고 있어요. 나는 눈이 안 보인다고 이렇게. 아, 그 시각장애인분들이 막 억지로 선글라스 쓰는 이유가 그런 오해를 받아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물론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자기가 이제 눈이 이제 선천적으로 보기 휑하니까 끼는 사람도 있고. 사모님과 사별을 하고 나서 그 충격으로 인해서 눈이 안 보이게. 그런 것도 아무래도 또 이제 더 가서가야 될 수도 있죠. 그렇게 눈이 안 보이게 돼갖고 이제 전전긍긍하다가 어떻게 할까 하면서 한국에 와서 이제 날 받았더니 그 망막변성이라는 거 유전적 뺨이더라고. 유전적으로 원래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유전적인데 그게 이제 뒤늦게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게 급속도로 진행이 되면서 확 안 보이게 됐죠. 안 보여도 저는 일은 또 했어요. 어떤 일을 하셨어요? 무역지를 했어요. 이제 국내 유통 같은 걸 좀 많이 했어요. 스토어팜도 몇 개 있었고 이렇게 운영을 하다가 한 직원이 장량을 치더라고. 내가 뭐 이제 그 상표 등록해 놓은 게 하나 있었는데 전날 이제 회의할 때 이거 이거 등록할 거니까는 준비해라 그랬더니 그 다음날 이제 등록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이름이 등록됐다는 거예요. 야, 나랑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냐 그래갖고 변리사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직원이 등록을 했더라고. 아, 내가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 66세예요. 66세요? 근데 이렇게 정정하세요? 아니 진짜 정정하시거든요? 어디 사람들 만나면은 네. 한 뭐 50대 중반 뭐 50대 초반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냥 그러면 얘기하면 아 예 그래요. 그럼 제가 전화가 지금 무슨 소리인 건가요? 이 전화가 네. 저는 이제 시각장애인 그 할 줄 모르잖아요. 스마트폰을 네. 써야 되는데 저 아이폰에 그 보이스톡 기능이 있어요. 그럼 이걸 하면 얘가 말로 다 해줘요. 문자 보낼 때도 말로서 제가 얘기를 하면 얘가 보내줘요. 뭐 안녕하세요 뭐 한동호입니다 뭐 네. 이렇게 하면은 그게 문자가 텍스트가 그대로 다 날아가요. 그 아이폰이 몇 주 시작할 때 시각장애인들에 대해서 많이 배려를 한 모양이에요. 그런 서비스들이 많아요. 혹시 전 세계 1등은 다르네요. 그래도 우리나라 갤럭시가 좋은데 오늘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되시나요? 제가 이제 그 수입하는 게 있어요. 그전에 아마 뉴스에서도 많이 봤을 거예요. 브루크랩이라고 있어요. 네. 이태리에서 이제 브루크랩이 나타나갖고 뭐 자기네들이 주식인 조개들을 막 잡아먹는다고 CNN 뉴스 거리가 되고 막 그랬어요. 그때 아이들과 딱 야 저 개를 갖다가 수입하면 괜찮겠다. 저 정도면은 가격도 싸게 할 수 있겠다. 그다음에 이제 브루크랩이 시즌이 있어요. 11월 달에 되면은 개가 안 잡혀요. 업체에서는 개 시리즈로 시푸드 시리즈로 한번 나가보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개가 따는 게 뭐 있냐 그래갖고 서치를 해보니까는 브라질에 레드크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아이들 괜찮다. 브루크랩 푸른 개 그다음에 레드크랩 빨간 개 이거 지금 뭔가 이미지가 연상이 되잖아요 계속이요. 그래갖고 레드크랩을 수입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게 지난 1월 달에 실었어요. 선적을 해갖고 지금 오고 있어요. 아니 그걸 직접 다 컨트롤 하신다는 거예요? 네. 눈이 안 보이신데 그걸 가능하나요? 그럼 그 사람들이 저 사람 뭐야. 어떤 사람은 저한테 그러더라고. 사장님 눈 보이는데 일부러 안 보이는 척 하는 거 아니에요? 가격 잘 받으려고요?
오늘 이제 출근하시기 전에 어떤 네. 일을 하세요? 저는 오늘 그럼 이제 일정 좀 보고 카나다에서 우리 같이 또 일하는 친구인데 걔랑 또 통화를 해야 돼요. 아 근데 제가 궁금한데 지금 여기 보니까 네. 우측에 옷들이 되게 많아요. 출근할 때 출근용은 어떻게 보세요? 아 우리 색깔은 모르잖아요. 이 핸드폰에 보면은 설리번 플러스라는 기능이 있어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시리아 설리번 플러스 실행해줘. 기능 화면 버튼 촬영 버튼 노란 회색. 이 색깔 얘기해 주죠. 오. 네. 글자도 읽어줘요. 제가 이제 글자 같은 거 모르면은 네. 문자 기능을 놓고선 찍으면은 얘가 글씨를 읽어주고 내가 저 막 선생님 이렇게 얼굴 찍잖아요. 네. 그러면 얘가 저 이미지를 해줘요. 30대 가량의 뭐 남자가 웃고 있네. 아무 말을 해줘요. 저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얼굴 인식을 해볼게요. 네. 얼굴 인식, 머리말, 안경을 낀 43살 남성이 행복하게 웃고 있습니다. 안경 꼈죠? 네. 얘는 41세라고 나오네요. 41세요? 예. 저 37살인데요. 제가 아침에도 이제 곰국을 끓여 먹었는데 비비고 있잖아 그 CJ에서 나오는 거 네. 요거 대고 여기다 대고 찍는 거예요 문자를. 그럼 이게 곰국인지 김치찌개인지 뭔지 이거 얘기를 해주니까는 아 네. 오늘은 곰국을 먹어야겠다 이렇게 그걸 먹죠. 와.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지금 아까 아내분과 사별하셨다 했잖아요. 네. 자녀분은 지금 따로 안 계신가요? 캐나다에 있어요. 캐나다에요? 네. 지금 이렇게 아내분도 안 계시고 눈도 안 보이다 보니까 더 외로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혼자서 이제 공상할 수 있는 시간을 없애버리려고 온갖 잡념들이 두려움 공포 이런 것들이 막 오잖아요. 제가 갑자기 어떤 데는 자다가 벌떡 깨요. 어? 나 진짜 눈이 안 보이지? 이러면서 깨. 그러면 막 두렵잖아요. 그런 걸 없애려고 계속 일을 막 하죠. 그러면 자녀분들과 함께 살아도 될 텐데 그런 선택을 따로 안 하신대요. 내가 또 걔네들 옆에 있어갖고 걔네들 생활하는데 또 불편한 중이 또 그렇잖아요. 네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된 이유가 전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거든요. 왜냐면 지금 그렇게 상황이 뭐 정말 함부로 제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네. 눈이 안 보이시는데도 네. 사업을 하시고 있는데 네. 혹시나 이렇게 대표님께서 제 채널을 나와주신 이유가 사람들이 대가 그 장애인이라고 하면은 장애인이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남한테 도움만 받고 뭐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근데 그런 거 아니다. 장애인이 이제 거꾸로 정상인들을 갖다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일이 많다. 그런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갖다가 없앴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내가 장애를 입었다고 해서 이제 집안에만 있고 좌절하지 말고 바깥으로 나오라 이거죠. 나가서 활동을 해야지만 우리 존재를 알리고 그래야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또 이렇게 이제 뭐 프로그램 계획 잡는 것들이 또 있어요. 어떤 건가요? 장애인들이 주로 하는 일이 안마잖아요. 네. 이제 안마를 많이 하는데 또 사람들이 굉장히 이상한 편견시해요. 네. 안마를 갖다가 실제로 안마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안마라는 것은 경제계에 뭐 돈 좀 많이 있거나 정치적으로 힘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호텔에서 자기 몸의 피로를 풀기 위해서 받은 것이 안마였거든요. 네. 근데 이것이 그 70년대 그 후반에 호환기를 접어들면서 주변에 이제 이 안마 그 시술소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면서 이미지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래갖고 아 이런 것도 좀 이미지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은 이 안마를 하는 장애인들이 이거 세계화 시켜갖고 세계인들을 알게 하고 안마는 그런 게 퇴폐하는 게 안마가 아니라는 걸 인식화 시켜주려고 제가 장애인 데리고 미 대륙 한번 투어를 한번 해보려고 지금 그 상황이 있어요. 아 눈이 안 보이신데도요? 네, 그럼 뭐 가능하죠 뭐. 우리가 뭐 눈은 안 보이지만 내 눈은 딴 사람 눈을 빌릴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 생각하고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아이디어는 다른 사람한테 빌릴 수가 없잖아요. 나중에 그 미대로 횡단 투어 하면은 러셀도 한번 같이 한번 해요. 아 그때 제가 찍어드릴게요. 네. 그때 꼭 성공해서 더 이루셔가지고 나와주실 거죠? 아 그럼요. 네. 아까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을 깨고 싶다 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선생님께서는 선천적 장애가 아니라 후천적으로 네. 얻으신 거잖아요. 네. 한참 사업을 하실 때 그런 장애인을 바라보던 시선과 막상 내가 돼보니까 내가 정말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게 있으셨나요? 저도 그전에 장애인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했어요. 그랬는데 내가 이렇게 장애인이 돼보니까는 원래 그 사람들 다 그렇잖아요. 어떤 조직의 울타리 안에 들어가야지만 그 조직 사회를 알 수 있듯이 그 울타리 바깥에서는 그 조직을 몰라요. 네. 똑같이 이제 정상인 들은 장애인이라는 울타리 안에 안 들어와서 모르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 사람들 보고 장애인이 돼서 울타리 안에 들어와봐라가 아니고 우리 장애인들의 생활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이런 걸 체험하게 느끼게 할 수 있는 거죠. 참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아유 제가 참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 참 조심스럽네요. 오늘은 그러면 오늘 어떤 옷을 입고 출근하실 예정이십니까? 지금 여기다가 지금 네. 그 콤비 마이오링이라 그래요. 콤비? 네 그냥 요거. 오케이 콤비인지 또 바로 네, 아시나 보네요. 네 제가 이렇게 놓는 순서들이 막 있고 그래 저 아는 사람 아까 꺼내놨거든요. 내가 전화기 꽂는 것도 이거 다 묶어놨어요. 요거는 이제 카나다 전화고 캐나다 전화요? 네 이 카나다 전화 카나다에서 왜요? 연락하는 것도 일반적인 전화들 아~ 있잖아요. 요거는 한국 전화 두 개고 뭐 여기 뭐 내
필요한 것도 여기다 다 놓고서 찾죠. 적응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아, 그런 것 같아요. 네. 진짜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적응하는 것 같습니다. 그쵸. 일이 없으면 잇몸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한번 지하철에 한번 갇혔어요, 그 전에. 지하철이요? 네. 아니, 저 지하철 소리가 잘 안 들리는 칸에 있었나 봐요. 네. 몰랐죠. 제가 내리는 곳이 지나버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차고지로 들어갔어요. 꼭 가만히 이거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차고지더라고. 근데 핸드폰 배터리도 떨어졌어요. 바깥에 연락이 안 되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었죠. 한참 있었는데 기관사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저를 봤어요. 오더니 아니 왜 거기 계세요? 그러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선글라스 안 끼고 싶은데 없고 그러니까는 몰랐죠. 아 미안합니다. 눈이 안 보이는데 소리를 못 들어갖고 못 내렸다고. 그러고 그 사람이 데리고 가고 다른 기차 태워주었고 나왔어요. 오히려 선생님께서는 처음 가본 곳에서는 움직이기가 더 무서울 수 제한될 수도 있겠네요. 여기가 어딘지 모르니까. 아 그렇잖아요. 그냥 사람 사는 곳 사람 움직임 다 똑같지 뭐 특별한 거 뭐 있나요? 아 그러네요. 너무 가시죠. 예, 움직일게요. 예. 어, 지팡이를 안 가져가시나 보죠? 지팡이 있어요. 아. 지난번에는 화장실에다가 지팡이 두고 나온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이 막 쫓아오면서 이 지팡이 걸 거 아니에요? 어, 잠깐만. 전기라 히터를 꺼야지. 제 문 열어놨습니다. 요 방도 딱 좋은 게 요 엘리베이터 나오면 딱 있잖아요. 뭐 특별히 찾을 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딱 좋더라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네. 어 저런 방이 딱 된 거예요. 아. 너무나 럭키하죠. 이게 이제 그 지팡이신 건가요? 네. 오. 여기도 이게 한국 거랑 틀려가지고 밑에도 굴러다니 바퀴예요. 이렇게 막아서 구멍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이게 이렇게 흐트니까. 엘리베이터 왔습니다. 그렇지. 아 이게 만약에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엘리베이터 열릴 때 되게 불편하실 것 같아요. 네. 소리 그래갖고 계속 쉬어 봐요. 왼쪽 거에 몇 개가 있고 몇 층부터 있고 오른쪽에 몇 개가 몇 층부터 있다. 그거를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지. 아. 그래서 엘리베이터도 어떤 빌딩 같은 데 가면은 제가 타는 쪽 엘리베이터만 타요. 왜냐면 다른 쪽을 타면은 갑자기 방향 감각이 확 틀릴 수가 있잖아요. 제가 요대로 가만히 서 있으면은 요대로만 있으면 제가 위치를 알거든요. 네. 근데 얘기하다 보면 이렇게 움직이잖아. 그러면 위치를 까먹어요. 그럼 당황하지. 엘리베이터 왔습니다. 아, 이 시간이에요. 네. 항상 여기 1층. 출근은 주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장애인들을 위한 정부에서 배려가 굉장히 많아요. 이제 장거리 갈 수 있는 차도 이렇게 배차를 해주고 아 시스템이 잘 돼 있어갖고 저희들이 움직이기 너무 편해. 만약 저기 없었으면 저는 진짜 움직이기 힘들죠. 아 그걸 지금 정부에서 해준 거를 지금 실제로 받으시는 거예요? 네, 너무나 고맙죠. 이게 홈 버튼이 나오잖아요. 네. 그럼 찾는 거예요. 카톡 찾았잖아요. 네. 550 현대산업지식개발센터 1단지. 이게 확인해 주잖아요. 네. 이게 확인해 줘. 이모티콘 열기 전속. 전속 보내면 이제 가잖아요. 아. 이게 너무 재밌어요. 이게 스마트폰에. 네. 근데 이게 정확히 어떤 제도인 거예요? 저는 이런 그 서울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가 있다는 거 처음 알았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그 장애인들을 위해 갖고 각 지자체에서 장애인들이 이제 이동하기 힘들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수원시에서 장애인들이 이동을 갖다가 도와주기 위해서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이게 오래됐어요. 그전에는 이런 거 없으면 이때는 굉장히 힘들었죠. 근데 이 시스템이 있으면서 아 너무 이제 장애인들한테 그 활동하는데 너무 좋아요. 아 그러면 대표님이 이런 걸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저도 그건 잘 몰랐었는데 어디 한 기관에 갔다가 이런 거 있다 걸 알았어요. 작년, 재작년에 알았어요. 장애인 증명서라는 게 있어요. 그 장애인 증명서하고 장애인 그 복지카드를 갖다가 각 지역마다 이런 센터들이 있어요. 거기다가 연락을 하면은 네, 거기서 저 심사 접수해갖고 그럼 이용해도 된다 이렇게 하고 타는 거예요. 그럼 제가 보통 이런 거 타면은 수원 시내에서 한 번 타는 데는 1,500원 정도. 1,500원이요? 네. 지금 하남 가고 계시잖아요. 하남 가면 이거는 한
2,000원, 3,000원 나오겠죠? 와, 되게 좋네요. 이게 뭐 이용 횟수에 제한이 있거나 그런 게 있나요? 하루에 3번인가? 4번까지. 아, 하루에? 네. 전 몰랐어요, 이런 게 되는지. 네. 이게 사람들이 몰라요. 우리나라 이렇게 복지가 잘 되는데 그걸 모르고서 사람들이 우리나라 복지가 어쩌니. 저는 외국에서 살아봐서 알잖아요. 우리나라 네. 같이 복지 좋은 나라가 없어요. 이렇게 아, 잘 돼 있는 나라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가보지도 않고 그 복지도 모르면서 아, 우리나라 복지는 뭐 미국보다도 못해, 뭐 어디보다 못해. 아니에요. 우리나라 복지가 제가 아는 한에서는 더 좋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미국보다 못한다. 뭐. 아, 안 그래요. 지금 미국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게 한국인데요. 대표님께서 이렇게 되게 활동적이시고 실제로 건강하셨을 때도 더 활동적이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대표님께서 가장 절망감을 느끼셨을 때가 혹시 언제셨을까요? 제가 이제 캐나다 있을 때 이제 집사람이 쓰다가 떠났어요.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암이었어요. 암인데 1년에 자궁수술, 간수술, 뇌종양수술, 그 다음에 그 척추. 그 사람은 자기가 불편하다는 얘기 안 하고 그냥 조용히 있었어요. 너무너무 고맙죠. 내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인데, 그죠? 대학교 다닐 때 같이 캠퍼스에서 같이 만났어요. 대학생 때부터 사귀셔서? 네, 물론 이제 내가 쫓아다녔죠. 그 사람은 나는 눈 안에도 안 봤지. 근데 내가 계속 이제 졸업하면서 막 쫓아다녔어. 학교 다닐 때도 계속 옆에 있고 막 그랬었는데, 그 당시에는 내가 이제 시골 촌놈 출신이니까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장모님이 많이 반대를 했어요. 저기 뭐 시골 촌놈에 키도 조그마고 못생기고 돈도 하나도 없는 놈이 저놈이 뭐가 좋다고 저기 하냐. 근데 제가 계획을 쫙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일을 하고 어떻게 돈을 벌면서 벌고 또 생활은 어떻게 하겠다. 그러니까는 장인어른이 오케이 해갖고 했어요. 정말 그래서 그 후회 없는 결혼 생활을 그래도 유지하셨었나요? 네. 잘 살았어요. 얼마나 잘 사셨나요? 대부분? 86년에 결혼해갖고 그러니까 25년 살았네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캐나다 있을 때 암에 걸려갖고 세상을 떠났죠. 그때가 가장 힘들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세상 떠나면서 내 눈이 점점 시력 떠나면서 안 보일 때 있잖아요. 네. 그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많은 원망을 했어요. 하나님, 당신이 능력자면은 내 눈을 갖다 보이게 한번 해보잖아, 해봐달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능력자라는 걸 한번 증명을 해봐달라. 그러면서 내가 막 따지고 싸웠어요. 혼자서 그냥 막 소리 지르면서 그 다음에는 또 엄마를 원망을 했어요. 내가 유전이라는 걸 알고 나서는 우리가 6남매거든요. 왜 형제들 중에서 나만 지금 이렇게 되냐. 그러다가 어느 날 그냥 갑자기 이게 다 쓸데없는 생각이라는 게 문득 들더라고요. 그 순간 모든 걸 내려놓고 마음을 접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이제 편안해지더라고요. 아, 그런 생각을 해봐야 나한테 삶이 바뀌는 게 없다. 그렇죠. 나만 더 고통이지 암으로 바뀌는 게 없다. 그 생각을 딱 들더라고 어느 순간에. 그래서 모든 걸 내려놓고 받아들였죠. 그러더니 그 절망감을 좀 벗어나죠.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절망에서 벗어나고 가장 먼저 취했던 액션이 행동이 어떤 거였어요? 그때는 이제 집사람 돌아가고 나서는 이제 일을 하나 있다가 내가 살아있다는 걸 알기 위해서는 내가 일을 해야겠다. 그래서 일을 하기 시작했죠. 근데 대표님 일을 다시 시작하기에는 나이도 있으시고 그때 나이가 그래도 50대였잖아요. 그렇죠. 50대 충분했죠. 그리고 눈도 보이지 않다는 페널티가 있을 텐데 그렇지.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었나요? 왜냐면 모두가 좀 꺼려했을 것 같거든요. 나는 항상 생각이 그래요. 그전에 정진영 회장님이 했잖아요. 해봤냐? 안 해봤으면서 뭐 안 된다 그러냐? 뭐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네. 그죠? 하면은 다 된다고 생각해요. 하면은 모든 건 된다. 단지 안 해서 안 된다는 거지. 하면은 된다. 저 인디언 기후제라는 거 아시죠? 네. 인디언 기후제라는 거 비 올 때까지 기후제 지낸다는 거 아니에요? 비 네. 오잖아요.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맞는 말이네요. 잠깐만요. Hello. Hi. Hi, Peter. Hi, how are you? Yeah, just I saw. Yeah, it's good. What time is there? Okay, so just now, so I passed this sticker size to our so custom broker. So after arrived, so your container so will be here. Then so there's a rechange with this sticker. And so regarding for this paper detail, so I mean, so he doesn't say anything. I say, so he didn't get at the moment this evening tonight. Maybe so now so you have to sleep. Thank you. Bye bye. 엄청 영어를 잘하시는데. 있잖아요. 실제로 저는 이제 아랍어를 나는 더 좋아하지. 아랍어요? 네. 아랍어로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면 될까요? 어? 아라나 살람 아나 이스마이스 만두 고마시 이런 식으로요? 만두 고마시는 만두가 뭐예요? 여기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사무실로 미팅 장소로 가시는 건가요? 네, 여기 G5죠? 네. 여기로 들어가면 되거든요? 이쪽인가? 저쪽인가? 네, 저 안내해 드릴게요. 차원나무네. 너무 위험하다. 보통 저기 저 기사분들이 저 게이트까지 해주거든요. 안내해 드릴게요. 네. 그래요. 이쪽인가? 이쪽으로 반대로 가세요.
이게 되게 불편하실 것 같아요. 네. 저 원래는 요거까지 저 기사분들이 해줘요. 아 이게 여기 엘리베이터가 어디 있을 건데 보고 있는데 잠깐만요. 아, 이런 게 확실히 표지가 없으니까. 네. 이 밑에 전판이 있어야 되는데 전판이 없으니까. 아 이게 진짜 전판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네요. 이게 네. 보니까 전판이 없으니까 시각장애인분들이 이런 걸 찾기 어렵습니다. 저기 에스컬레이터가 저기 있었죠? 네. 여기 엘리베이터 여기가 있어요. 여기 있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아, 여기 있네. 아, 여기 인사드려. 여기? 오늘 뭐 이렇게, 저기 뭐 한다 그래서. 이제 가서 잠깐 사무실 한번 올라가서 보죠, 뭐. 네. 네, 그래. 그래. 엘리베이터 눌렀나? 네, 눌렀습니다. 네, 대표님 댁에서 보신 거예요? 네. 아, 오늘 뭐 이거 찍는다 그래갖고 왔어. 야, 이거 맛있는 냄새 난다. 문이 열렸습니다. 저기요. 현관 대표님 오셨습니다. 응,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간단히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팀장을 맡고 있는 이준호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또 여기 나오게 되신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 대표님이 저희가 식품 사업 추진하는데 네. 되게 많은 도움을 주시고 같이 또 사업을 추진하고 계세요. 근데 또 아시다시피 눈이 안 보이시는데도 되게 열정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시거든요. 또 도전을 끊임없이 진행하고 계셔가지고 그래서 저도 이제 젊은 나이에 좀 귀감이 많이 되겠다. 제 나이 또래 그리고 지금 또 힘들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대표님을 보고 조금이라도 위안을 삼고 힘이 되고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아 직접 신청해 주신 거죠? 네 제가 메일 보내고 네. 대표님을 좀 소개드리고 싶어가지고. 플레이가 안 되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이제 29입니다. 네? 29. 우리 아들보다도 적어? 대표님 언제 처음 부르게 되신 거예요? 대표님이랑은 한 3년 전에 제가 저는 이제 실무적으로 처음 뵀었고 네. 해외에서 대표님이 직접 이렇게 추진하는 상품군들을 저희가 또 같이 협업해서 우리 국내 소비자분들한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배웠을 때 어찌됐건 좀 장애가 있으셨잖아요. 네네. 거의 한 뭐랄까 편견이나 그런 거 없었어요. 근데 저는 대표님을 보고 깜짝 놀란 게 눈이 안 보이신다고 하셨는데 그 모든 걸 다 기억을 하시고 이제 메모를 못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 숫자 같은 부분이나 아니면 뭐 계산하는 것들이나 그 머릿속에서 암산까지 다 그냥 해버리셔가지고 되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3년을 함께 일을 같이 하셨잖아요. 네네. 보실 때마다 어떤 생각이 좀 드세요? 저였다면 사실 이런 애로 사안이나 뭐 진짜 좀 눈이 불편하고 이러면 좌절을 조금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대표님이 꾸준하게 지금까지도 계속 다양한 걸 하시는 걸 보고 기감이 좀 많이 되고 저도 느끼는 게 좀 많습니다. 아 그럼 이게 지금 네 이게 저희 작년에 네. 조금 이제 이슈가 됐었던 뭐 이탈리아에서 꽃게 버리고 그래서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이거를 좀 그냥 버릴 거면 우리나라에서 좀 팔아달라 우리가 다 먹겠다라고 막 이런 여론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이 지중해 푸른 꽃게를 최초로 국내로 들여와서 아 그걸 지금 여기 대표님 핸들링 하신 거예요? 맞아요. 뭐 새벽에 그 현지 사람분들이랑 현지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랑 계속 전화하시고 현지 뭐 조업 과정이나 이런 것까지 다 체크를 하셔가지고 추진을 하시게 된. 지금 이 그럼 꽃게가 홍보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대표님께서 하시는 거 자체가 네. 대단하시잖아요. 저도 뭔가 도움이 되고 싶은데 이런 걸 구매하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계절 밥상이라고 저희 식품 전문관 채널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서 우리 한동호 대표님께서 수입하시는 해산물이나 식품류나 원물 같은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아, 지금 시청자분들 뭐 뒷광고나 이런 게 아니라 진짜로 대표님 이렇게 하시는데 저 네. 도움이 되고자 왜냐면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불굴의 의지잖아요. 그쵸. 이런 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한번 아까 오계절 밥상이라고요? 네. 본의 아니게 좀 노출이 됐는데 네. 한번 검색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파이팅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한동훈 대표님 직접 그리스 수입해 오신 냉동 꽃게네요. 대표님 지금 가서 못 봐서 좀 아쉽습니다. 그래 우리 이제 그 시각장애인들은 그래요. 이제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데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죠. 아 꽃게? 아 이거 이렇게 생겼어. 그게 그림이 머릿속으로 그려져요. 근데 제가 이제 시각장애인이 되고 나서도 여행을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의아해 생각해요. 아니 안 보이는데 무슨 여행을 어떻게 다녀? 아니에요. 사람들은 눈으로 보이지만은 우리는 마음으로 보거든. 내가 어떻게 그림을 그려놓고 아 여기가 바닷가야 저 바닷물에 에메랄드 색깔이야 하면은 그게 그대로 그림이 그려져요. 그 마음으로 보니까는 더 예쁘게 그려져요. 그러면서 그 이 여행을 하는 거지 눈으로만 여행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세계 여행을 많이 다녔어요. 작년 재작년에도 북대서양 노르웨이로 한번 저 크루즈 여행을 한번 갔었죠. 혼자서요? 아니요 저 일행들이 있었어요. 그 네. 일행들을 또 인솔하고 갔었어요. 그렇게까지 하면서 여행을 다니신 이유는 어떤 이유세요? 내가 숨 쉬고 활동
사람하고 살아있는 거를 갖다가 내가 확인하려고 다니는 거죠. 내가 이제 그렇지 못하면 나는 아무 의미가 없죠. 그거를 통해서 내가 살아있는 거를 확인하는 거죠. 네, 이제 마지막으로 네? 우리 시청자분들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저기 뭐 이 영상을 보시는 그 여기 그 구독자라 그러나요? 네. 네, 구독자님들한테 말씀드리는데 아까도 잠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장애인들도 열심히 활동하고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장애인은 남들한테 도움만 받는 사람 게 아니고 남한테 도움 주면서도 살아가고 있으니까는 그죠? 같이 함께 열심히 살아가는 이 조화로운 세상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캐나다에는 여러 민족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모자이크 문화라고 하는데 각 나라 사람들이 잘 살고 있거든요. 그러한 모자이크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우리도 이제 그 정원인과 시각장애인들 사이에 잘 조화롭게 서로가 도와가면서 함께 잘 세상을 살아나가면 멋진 사회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네. 오늘 네. 좋은 모습 보여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모습으로 한 번 더 그때 그래. 기회가 되신다면 또 출연해 주시면 찍으러 당장 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